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입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 500명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중 대부분이 이제 여자농구 영상 접하고 오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돼요. 어쨌든 500명 넘기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자농구 보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이 여농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토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토쟁이 걸리는 정신병자들 봐라. 토쟁이보다 더 심각한 게 주말 오후 5시에 배팅도 안 했는데 여자농구 쳐보는 인간이 토쟁이보다 더 정신병자 아니냐. 주말인데 토토 안 하고 여농을 쳐본다? 제정신이냐? 토토도 안 하고 경기 쳐보는 건 진심 정신병자 아니면 도라이야? 이 정신병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자농구는 저한테는 약간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자농구 보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여농 보게 된 거는 초등학생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언제 처음 봤는지는 기억 안 나고, 그렇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시즌이 이제 아마 03년 시즌? 02, 03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일 때일 거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면은 한 오후 3시쯤 돼요.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시간이 뜨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좀 먹고 TV 뭐 보다가 가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TV를 틀었는데 그때 저희 집은 케이블 그 TV가 없었어요. 채널이 딱 4개 나오는 공중파 4개 SBS, KBS, MBC, EBS 이렇게였는데 무려 MBC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연홍을 중계해주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에요. 지금은 뭐 개막전이나 정말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공중파에서 중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정규리그를 MBC에서 중계를 해주던 때예요. 지금 생각하면 와 무슨 공중파에서 연홍을 그렇게 중계를 해줘? 이렇게 개쩌는 시절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 시간이 몇 시다? 경기 시간이 무려 오후 2시다. 아니 정규리그고 챔피언전이고 오후 2시에 농구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난하나 진짜. 그땐 또 지금처럼 막 녹화 방송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주던 시절도 아니고 다시 보기 이딴 거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못 보는 거죠. 그냥 정말 그나마 시간 정말 프리하다고 볼 수 있는 중학생인 저조차도 보면서 욕했다니까요. 아니, 무슨 2시에 농구를 하고 자빠졌냐고 막 그러면서 경기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면서 저도 욕했다니까요. 아무튼 정말 그렇게 우연한 정말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싫다. TV 뭐하지? 뭐야 농구를 하고 있네 가볼까? 이런 걸로 접하게 된 게 이제 여자 농구였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보게 됐지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 경기력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기억에서는 많이 좀 미화가 됐을지 몰라도 그 시절 경기력이 정말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 놀라운 점은 진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그 시절 경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점수대가 생각보다 높죠? 80점대 후반, 80점대 경기가 심지어 90점, 90점도 심심찮게 나오고 80점을 넘는 경기, 70점 이상인 경기가 엄청 많아. 그리고 심지어 100점 넘는 경기, 100점이 넘는 경기가 종종 나온다는 거죠? 점수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80점 넘는 경기도 엄청 많고 90점 심지어 100점이 넘는 경기가 정규리그에서 이게 지금 03 겨울 시즌이었거든요. 연홍에서 100점 넘는 경기? 지금은 진짜 꿈도 못 꾸잖아요. 정규리그에서 어떻게 100점을 넘어 여자농구가 9시 뉴스에 나올 거야 100점을 넘기면. 그래서 그때 시절의 경기를 뭐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어떻게 그 자료를 갖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옛날 경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와서 봐도 재밌어요.
아마 그때는 여름 리그, 겨울 리그 이렇게 또 나눠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짧기도 해서 뭐 체력적인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 또 그때 경기를 보면 지금처럼 수비에 이렇게 막 빡세게 정말 한 골도 안 주겠다 이렇게 막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너나 제끼고 골 넣었어? 그럼 나도 똑같이 넣어. 이런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내가 못 넣으니까 오히려 더 수비에 죽자 살자 매달리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보는 재미가 진짜 있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100점 넘는 그런 경기력으로 요즘 시대에 여농을 중계를 해줬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아무 데서나 농구를 볼수 있고 또 중계도 다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번 해주나? 만약에 그 시절 경기력이 지금 나왔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여자 배구 정도의 인기는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중학생 때 처음 여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입문하게 된 여농팀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삼빠였어요. 악질 삼빠. 그 삼성생명 블루밍스. 아, 노노. 삼성생명 비추미였죠. 그리고 용인도 아니고 수원에 있었어요, 삼성이. 수원 삼성생명 비추미 시절인데, 그때가 이제 이미선, 변현아, 박정은, 김계령까지 있을 때였으니까, 진짜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그때 삼성 게임을 처음 보고,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삼성 농구가 엄청 빠르고, 정말 공격적인 농구였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삼성 팀에 빠지게 돼서 연홍을 보게 됐는데, 다만 그 멤버로도 우승을 거의 못했어요.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당시에 이제 WNBA의 올타임 레전드급인 타미카 캐칭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용병으로 알바를 뛸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삼성 팬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두 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은행을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은행이 캐칭만 데려오면 우승을 해제끼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정규리그에는 캐칭이 안 뛰다가 플레이오프 때 캐칭 데려와서 우승한 그런 시즌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남자농구 KBL에서 제러드 썰린저 선수가 와서 KGC가 플레이오프를 또 전승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그래도 용병 자격으로 오는 선수들은 농구 뭐좀 꽤나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캐칭은 어나더 레벨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 캐칭을 보면서 1대1로 한명 제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뛴다. 수비도 엄청 열심히 하고 허슬 플레이 정말 엄청났어요. 몸 던지면서 볼 살리고 그러면서도 팀 플레이를 할줄 아는 선수였어요, 캐칭은. 이한 명의 선수가 팀이 예를 들어서 뭐 B급이다. 그러면 이 캐칭이 S급을 만드는 팀 자체를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캐칭이라는 선수 때문에 우승을 못 하다가 또 이민선 선수가 십자인대를 두번또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삼성이 많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삼성의 스쿼드가 강했던 건 맞지만 다른 팀도 충분히 강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기 때문에 우승을 못 하다가 드디어 이제 2006년도 여름에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은행에 있었던 이종혜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하고, 용병도 03년 때 이제 연승 신기록 세우던 바우터스라고 그 용병이 와가지고 결국에 우승을 한번 하게 돼요. 그때 제가 챔피언전 5차전이에요, 그게. 그 경기를 직접 보러 갔었어요. 날짜도 기억하거든요. 2006년 7월 27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승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응원했던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드디어 이제 한 팀이 리그를 점령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죠. 제가 싫어하는 두 번째 팀, 신한은행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삼성 팬인데 신한은행한테 이제 콩라인으로 준우승을 네 번을 준우승을 네 번을 신한한테 그렇게 발리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 시기가 저는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분명 신한은행이 강력했던 시기가 맞거든요. 레알 신한 1기가 전주원, 최윤화, 진미정, 정선민, 강영수 뭐 보통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에 벤치에 이제 뭐 한채진 선수나 김현주 그 라인업이었는데 당시 그래도 리그 수준이 어느 정도 꽤 높았기 때문에 이 미친 라인업에도 다른 팀이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금호생명이죠. 신정자와 아이들 이미선, 박정은, 이종혜에다가 이제 킴벌리 로벌슨 시절의 김한별 그리고 또 KB는 이제 변현아랑 김형우, 정선화나 김수현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 뭐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하은주라는 선수 때문이에요. 이 정말 캐칭은행보다 더 심했던 게 은주타임의 하은주의 신한은행이에요. 분명 신한이 저 라인업으로도 경기가 안 풀려서 질만하던 경기가 꽤 나와요. 아무리 선수들이 진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더라도 그때는 또 정규리그가 40경기 동안 어떻게 다 베스트 컨디션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 라인업임에도 분명 안 풀리는 경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하우츠가 나오면 역전당하는 거야. 아 정말 진짜 이런 경기 봐봐. 진짜 2010년도에 어떤 정규리그 뭐 한 기록이거든요. 삼성이 졌어. 근데 하은주 선수가 15분을 뛰었는데 16득점에 8리바운드를 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분당 1점 그 이상인 거예요 사실. 진짜로 이런 경기가 정말 많다니까요. 지금 이것 봐. 이것도 거의 24분 뛰었지만 19득점에 8리바운드 뭐 챔피언전 보면 더 심하다니까. 이것 봐. 챔피언전에 22분 뛰고 24득점에 7리바운드. 와 슛률 봐. 와 이러니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게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약이 오르냐면 드디어 우리 팀 이기는 거야?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하다가 갑자기 하은주 나오고 역전돼. 그리고 경기 전 이건 진짜 보통 희망 고문이 아니라니까요. 뭐 물론 진짜 신한은행이 그때 다른 멤버도 정말 엄청났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진짜 그 신한은행 6년 신한 강점기 시절에는 하은주의 점령기라고 봐도 사실 거의 무방해요. 거기다가 레알 신한 1기 멤버가 이제 2기인 이제 최윤화, 김담비, 이현화, 강형숙 또 우리가 하은주 이렇게 또 2기가 완벽하게 또 자리를 잡으면서 전주원이 은퇴를 하고 정선민이 11-12 시즌에 마지막으로 다른 팀 KB로 가서 우승을 노렸지만 그마저도 이제 신한이 접수를 해버리면서 6년 동안 신한이 우승 해먹는 거를 또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레알 신한의 시대가 2011-12 시즌에까지 계속되고 다시 또 다른 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은행의 6년 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12-13 시즌이에요. 우리은행이 6년을 해먹는 그 첫 해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즌에는 이슈가 있었죠. 바로 용병제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당시 용병 1순위로 나키아 샌포드가 뽑히게 되고 키바, 앰버 해리스 이런 순서였는데 우리은행은 루스 라일리라는 선수를 먼저 뽑았다가 라일리가 못 오면서 티나 탐슨으로 교체를 했는데 웬걸 이게 완전 스틸픽이 되면서 티나 탐슨이 다른 용병들을 다 씹어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단순히 우리은행이 티나 탐슨 빨로 우승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런 케이스가 역대 뭐 프로스포츠 통틀어서 있었을라나 모르겠는데 우리은행은 그 전 시즌 꼴찌팀이었거든요. 근데 꼴찌팀이 바로 다음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포인트는 또 이게 아니라 뭐 멤버 보강이나 이런 게 없이 바로 그 다음에 꼴찌였던 멤버들 그대로 우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전례가 제가 봤을 때 농구판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적어도 대형급 선수가 꼴찌팀으로 이적을 한다던가 뭐 슈퍼팀이 결성된다던가 이래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례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어떤 멤버 보강이 없이 용병이야 뭐 다른 팀들도 다 뽑았던 거니까 그렇다 치면은 준첩급의 영입 없이 바로 다음에 우승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 감독은 선수빨이다, 선수빨이 더 크고 그걸로 성적이 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캐칭, 하은주 이런 역대급 영향력의 선수들을 직접 봐왔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12년, 13년에 우리은행이 우승을 했던 이 시즌 기점으로 감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위성호 감독님을 정말 리스펙하는 팬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위성호 감독님의 어떤 그 방식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프로신에서는 성적, 결과물로 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승을 6번이나 했으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업적이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12, 13 시즌에 KDB 생명 이옥차 감독이 왔는데 이전 시즌에 정규리그 2위였던 팀을 6위로 만드는, 이때 12, 13 시즌은 감독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2012, 13 시즌부터 2017, 18년 시즌까지 또 6년을 한 팀이 복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은행의 독주는 인정할 만한 독주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도 분명 기회가 있었거든요. 용병이라는 어떤 변수도 우리은행은 그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픽이 더 후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은행은 더 불리한 시점이기도 했었고, 또 우리은행이 대형급 선수를 FA로 영입했던 거는 김정은이 이적했을 때 17년도, 18년도 시즌 그때뿐이었거든요. 캐친 같은 슈퍼 S급 선수가 온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하은주라는 희대의 사기 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그야말로 암흑기를 거치면서 터지지 않았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우승을 만든 팀이었으니까 정말 우리은행의 6년 독주는 정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독주 체제가 흘러가다가 17년도, 18년도 시즌을 끝으로 독주가 이제 잠깐 주춤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박지수라는 초신성이 등장을 하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제가 2006년 이후로 응원했지만 줄기차게 홈라인에서 터지던, 얻어 터지던 삼성이 2020년, 21년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저는 여자농구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를 응원한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더 재밌어지기만 바랄 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여자농구 봐왔지만 이제 뭐 마지막 남은 바람은 그냥 이제 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아니 이 짤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그 수많은 레이업백 차와 어이없는 패스미스와 정말 창조적인 턴오버, 오픈 3점 넣으면 잘한다 소리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예전에는 뭐 그래도 진짜 시드니 올림픽 4강도 가고 국제대회 성적도 좀 좋았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진짜 어디 가서 여자농구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솔직히 여농 좋아한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아니 나는 이게 진짜 습관화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는 습관처럼 겨울만 되면, 농구의 시즌이 되면 연홍을 본다고 하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새로운 팬이 생기기를 바라? 선수 가족이나 지인도 아닌데 이런 경기를 돈 주고 보러 간다고? 저는 정말 이 짤이 당당하게 틀렸다고 말 못합니다. 정말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진짜 주전자 나르다가 은퇴했어야 할 선수들이 지금 주전 라인업 꿰차서 코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엄청난 기회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진짜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이 선수들이 정말 귀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그나마 이 선수들조차 없었으면 리그가 아예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진짜 어디 가서 나 연홍 좋아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게끔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경기를 보다 보면 댓글창이나 이런 데서 선수들 욕하는 그 글들이 많잖아요. 물론 진짜 인신공격을 뭐 DM으로 한다던가 뭐 가족욕을 한다던가 이런 건 진짜 선 넘는 행위고 도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욕하면서 욕이라도 한다는 거는 관심이라도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관심이 남아있을 때 정말 좀 잘해서 다시 좀 그래도 인기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홍을 보게 된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올스타전 브레이크 이후에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정규 시즌 경기 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